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비바미 신발의 어싱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터기를 켜겠습니다. 테스터기를 AC로 놓고 AC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터기를 땅에다 꼽습니다. 땅에다 꼽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으로 잡았어요. 자, 여기 되는 것이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저희 비바미 신발은 어싱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어싱이 되는지 다시 한이 테스터기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을 옴으로 놓습니다. 옴. 이것을 옴으로 놓으면은 옴이라는 건 전기 저항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걸 옴으로 놓으면은 OL이 나와요. OL이라는 건 오버 더 리밋. 그래갖고 전기 저항이 너무 커서 전기가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전기 저항이 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꼽으면은 지금 자 전기가 통하는 거 옴 이것이 바뀌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전기 저항이 있으면서 도체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제가 저희 신발을 신고 이거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숫자가 바뀝니다. 오버 더 리밋이 아니라 2메가, 1메가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바뀌죠. 이것도 역시 전기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비바미 신발은 어싱에서 확실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앞에 저희 비바미 신발이 어싱이 되는 장면을 보셨죠? 그런데 저거를 왜 찍었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테스트를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비바미 신발을 좋아하는데 안 되니까 안타깝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밴드를 하시니까 밴드 회원분들한테 설득할 방법을 찾고 싶으신 거죠. 근데 저희 신발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고무가 그냥 고무가 아니고 특수고무예요. 그러면 이 고무 안에는 수많은 그 도전 카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카본이나 금속 같은 걸 이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루들이 쫙 뿌려져 있잖아요. 쫙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누르면 제가 그래서 꼭 신고서 테스트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는 그것이 서로 분자들 이런 가루들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눌리면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눌려지면서 연결이 되면서 땅으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방향으로 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루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거 가루들이 연결이 되면서 전기가 땅의 전기와 사람의 몸의 전기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지 수평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이런 신발을 신습니다. 이 고무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발을 테스트할 때는 신발을 꼭 신어야 되고 그리고 도전 매트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전체가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선이 흘러가는 부분만 전기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접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돼요. 그거에서에 대한 사진은 이미 다른 저희 고객이 보내주셔 왔어요. 그래갖고 그 도전 매트에 위에 올려서도 안 되고 그거는 그 도전 매트도 전체가 도전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발은 신발을 신고 땅에서 아니면은 그 부분 전체가 도전이 된곳
그런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테스트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 옆을 재면 아무로 소용이 없죠. 이 수직 방향으로 연결된 것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 사려는 것이 내가 이 신발을 신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도전 가루들이 눌려가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옆으로 횡방향으로는 절연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발을 테스트할 때는 꼭 이런 수직 방향으로 이것이 눌렸을 때 전기가 통한다. 그리고 횡방향으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또한 도전 매트에서는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그 도전 매트 자체가 완전한 표면 전체가 도전체가 아니라 그 선이 흐르는 부분만 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것으로써 저희 신발의 그 접지에 대한 성능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많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